안녕하세요. 캐나다에 사는 용접사 김재환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결혼 생활에 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이제 와이프랑 저는 이제 결혼한 지 4년이 됐고요. 뭐 지금까지 뭐 좋은 일도 있고 안 좋은 일도 있고 여는 커플들처럼 여는 결혼한 부부들처럼 그런데 뭐 대체적으로는 괜찮았던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서로에 대한 신뢰랑 믿음이 좀 가지고 있고 그리고 누구보다도 사랑하는 관계고 그리고 지금 4년이 지났지만 더 관계가 돈독해졌고 제가 그 현장 쪽에서 일을 계속 해서 그런지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떨어져 있으면 보고 싶고 계속 붙어 있으면 서로 싸우고 잔소리하고 막 그래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는 이제 결혼하신 분들도 있고 결혼 안 하신 분들도 있는데 있을 텐데 이제 공감이 되는 분들도 있을 테고 공감이 안 되는 부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제 저도 결혼하기 전에 뭐 친구들이나 아니면 누가 어떻다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전혀 실감이 안 왔거든요. 어쨌든. 근데 이제 한 번은 이제 그때 당시에 자주 갔던 미용실에서 이제 머리를 잘라주시는 미용사 그 디자이너께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초반에는 많이 싸우다가 이제 한 3년에서 5년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이제 포기도 하고 맞춰주기도 하고 배려도 하고 그렇게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서로 싸울 것 같으면 서로 피하고 그리고 이제 양보할 거는 좀 양보를 하고 그렇게 이렇게 맞춰 나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이제 이혼하는 커플들 중에 보면 결혼 초반에 이혼하는 커플이랑 그리고 이제 그때가 넘어가면 이렇게 한참 나중에 이혼하는 커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언제쯤 이혼하는 커플들이 언제쯤 이혼하는지를 보면 물론 다양하게 있지만 그렇게 이렇게 좀 약간 분포가 몰려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결혼 초에는 성격이 조금 안 맞아가지고 많이 싸워요, 이게. 성격이 좀잘 맞아가지고 결혼을 했어도 뭐100%잘 맞는 거는 아니니까. 그래가지고 자주 싸우기도 하고, 저희도 그랬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좀 맞춰주고 하다가 이제 그럼에도 해결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내가 양보를 했지만 어쩔 수 없이 한 양보들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결혼 생활이 지속되면서 계속 이제 그게 쌓이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앙금이 있거나 아니면 계속 싸우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속으로 계속 한쪽이나 양쪽이 이렇게 쌓아두거나 뭐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그거는 안 만들려고 노력을 좀 많이 했어요. 와이프도 좀 쌓아둔 게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 저는 와이프가 아니라서 항상 물어보면 많다고 하죠. 많다고 이제 그 비난을 막 해요. 뭐도 못마땅하고, 뭐도 못마땅하고, 뭐 이렇다고 얘기를 하는데, 조금 서운한 것도 있을 테고, 저도 마찬가지고, 뭐 같이 사는 거니까 어쩔 수 없이 그런 면은 있겠지만, 어느 정도에서 맞춰 나가느냐가 관건인 것 같아요. 정말 열심히 노력했지만은, 이제 정말 더 어떻게 하기가 어려울 만큼 이제 안 맞아가지고 하는 것도 있겠지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저도 노력을 하고,
와이프도 노력을 하고 해서 결과적으로는 결혼 생활은 만족스러운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얘기를 해서. 그러면 이제 무엇 때문에 싸웠느냐 하면은 보통 이제 제가 화를 많이 냈는데 이제 와이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물론 이거 굉장히 개인적인 거예요. 뭐 보는 사람들마다 이게 문제다 아니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고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얘기인데 보는 사람들마다 아마 다를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와이프가 무엇이 됐든 이제 자기만의 일을 열심히 해줬으면 해요. 그 이제 가정주부를 하더라도 거기에 이제 내가 집에서 놀고 먹는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굳이 수익이 안 나도 괜찮은데 뭔가 이렇게 자기 개발 이렇게 무언가에 도전하고 뭐 발전하고 자기 개발을 하고 웬만하면은 이제 사회생활도 좀 했으면 좋겠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그 저희 부모 세대들을 보잖아요. 저희 부모님뿐만 아니라 그 당시 어른들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 어른 부부들이 이제 어떻게 해왔는지를 보고 아 우리는 이렇게 해야지 우리는 이렇게 하지 말아야지라고 하면서 이제 타산지석을 삼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남자가 사회생활을 하고 여자가 그 가정을 돌보면서 뒷바라지만 한다라고 하면 그러면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여자들이 자기 인생을 어쩔 수 없이 포기해야 되는 측면이 있잖아요. 이제 사회에서도 그거를 허용을 안 해주는 부분이 있고 쉽게 얘기해가지고 아기를 돌보고 이제 양육을 하는 책임이 여자한테 많이 있는 거죠. 현재까지도 그렇고. 저는 그러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희가 캐나다에 살고 있고 그리고 캐나다 환경은 그 한국이랑 또 많이 다른 부분 중에 하나가 여성분들이 이제 출산을 하고 그 아기를 길러도 사회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그 이제 물론 뭐 아기를 돌봐준 사람이 필요하고 그리고 이제 출산 휴가도 내야 되고 뭐 이런 점도 있지만 보통 이제 캐나다인들을 보면 여성분들이 어떠한 캐리어에 있어서 자기 직업으로 계속 일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보통은 이제 일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이제 그렇지 않고서는 이제 자기가 온전히 이렇게 양육을 하고 싶어가지고 양육에만 힘쓰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제가 만났던 어떤 의사분은 여성분이셨는데 1년에 아 1년이 그 일주일에 3일만 일을 해요. 더 일을 해도 되는데 자기가 원해서 그렇게만 일을 하고 나머지 시간은 이제 아기들을 돌보면서 이제 같이 있는 거예요. 자녀가 2명인가 3명으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렇게 하기도 하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바쁜 시즌에만 일을 했다가 이제 조금 한가한 시즌에는 집안일도 같이 하고, 그리고 또 바쁜 시즌이 되면은 다시 그쪽에 가서 일을 할 수도 있어서 이제 그런 것도 그렇고, 제가 만났던 어떤 리얼터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을 좀더 하고 싶고 수익을 좀더 만들고 싶어서 남편분이랑 상의를 해가지고 아기를 갖는 거를 조금 늦췄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분은 이게 지금 현재는 이제 그 분야에서 능력도 꽤 되시고 해서 이제 아기를 갖고도 계속적으로 이렇게 틈틈이 일을 할수 있을 거라고 저희는 기대를 해요. 그리고 저희가 만났던 어떤 모기지 브로커는
이제 저희랑은 한번 만났고, 이제 저희랑 같이 일을 하면서, 이제 전화로만, 이제 이메일로만 계속 이제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아기를 돌볼 때에는 전화를 잘못 받아요. 저희도 이해를 하는 편이고. 그리고 이제 전화를 하다 보면, 이제 아기가 울고, 막 떼쓰고 하는 그런 소리가 다 나요. 근데 이제 서로 이해를 하면서 이제 일을 하는데, 물론 그분이랑 이렇게 다 계약이 다된 거는 아니지만, 일을 하다가 그게 잘안 돼가지고 중간에 이제 안 됐지만, 어찌됐든 이제 그분은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이제 그 분야에서 계속 일을 하셨었고, 저희도 만나보고 괜찮은 분인 것 같아가지고 이제 같이 하려고 했었고, 어찌됐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제 와이프도 이제 여기에서 무엇이 됐든 이제 자기가 원하는 일을 열심히 하면서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가능하면 그 생계도 같이 이렇게 걱정을 하고 같이 책임을 졌으면 하고요.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희생이 아니라 남자가 여자가 평등하면 이렇게 같이 그 가정의 책임도 짊어지고 양육도 같이 책임을 져야 된다, 가사도 같이 해야 된다라는 게제 생각인데, 결혼 생활하면서 그거를 5대 5로 나눌 수는 없다고 봐요. 그 이제 보통 이제 어느 한쪽이 6대 4나 아니면은 뭐 7대 3 정도까지는 이제 간다고 보는데, 저희 둘 관계에서는 이제 제가 주요 수입원이다 보니까 중요한 결정들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성격도 그렇고 제가 많이 하는 편이죠. 이제 와이프는 저한테 많이 물어보고 의지하는 편이고. 근데 이제 그런 점들 때문에 결혼 초반에 조금 많이 싸웠던 것 같아요. 이제 와이프한테 너는 뭘 하고 싶어? 너는 뭘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라고 물어보고 이제 지원도 해주고 하면은 이제 결과가 썩 좋지만은 않은 거예요. 이제 다이어트도 해보고 이제 비즈니스도 해보고 뭐 공부도 해보고 뭐 이것저것 해봤는데 그때그때마다 이제 빚은 조금씩 쌓여가는데 결과는 좋지는 않고 한 번은 다이어트를 제가 일을 그만두고 같이 한 적도 있어요. 2달 동안 이제 다이어트만 한 적도 있는데, 그때 저는 한 10kg 빠지고 와이프는 8kg까지 뺐어요. 운동만 열심히 해가지고. 근데 그거는 나중에 도로 다시 찌더라고요. 이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다이어트를 운동만 하고 그 먹는 것만 줄여가지고는 그게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런 방법은 조금 잘못된 것 같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저는 다이어트 전문가는 아니니까 저도 정확한 답을 알고 있는 건 아닌데 저희가 해보니까는 저희 생각에는 그런 것 같아요. 이제 그런 점들 때문에 많이 싸웠었고 이제 와이프 같은 경우에 대학을 졸업을 하고 나서 이제 여기에 유학도 오고 이제 여기에서 유학 후 이민을 하려고 이제 학교도 다니고 했는데 그것들이 이제 자기가 원해서 했던 것들이 아니라 이제 먹고 살아야 되고 직업을 선택을 해야 되고 그 남들이 다 대학을 가라고 하니까는 대학을 갔고 이제 저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했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저를 만났을 때한 28살 뭐 이렇게 돼서 보니까 하고 싶은 게 뭔지, 잘하는 게 뭔지를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내가 뭘 하고 싶지? 내가 뭘 잘하지? 그리고 이제 조금 우유부단한 면도 있고요. 지금까지는 이제 와이프가 저를 만나기 전까지는 항상 이렇게 선택지가 몇개 없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중에서 선택만 하면 되는 거라서 뭐 그렇게 깊은 생각을 요하지도 않았고 그냥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
만 중요하고, 이제 나는 어떤 사람인지, 내가 무엇을 잘하는지,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는 조금 이제 막연하게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막연하게. 이렇지 않을까라는 쉽게 얘기해가지고, 그때까지 그냥 공부만 한 거예요, 인생에서. 그냥 한 일은 공부밖에 없어가지고, 일단은 공부가 더 이상 하고 싶지 않다. 그거는 분명하고, 그건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학교 다닐 때 너무 공부하기 싫었어요. 어쨌든. 뭐 지금도 때가 되면 공부를 하는데, 어찌됐든. 공부가 너무 하기 싫었고, 그리고 그 외에는 딱히 이렇게 뭘 해야 될지,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걸잘 모르겠는 거예요. 항상 물어봤었어요. 이제 주기적으로. 너는 뭘 하고 싶니? 너는 어떻게 할래? 너 이거 할 거면은 너 이거 어떻게 해야 될것 같아? 라고 항상 물어봤었는데, 그때마다 이제 자기 나름대로 이제 자기가 생각하는 걸, 아, 이쪽 아닐까 하고서는, 나 이거 한번 해보고 싶은데 하고 접근을 했는데, 막상 해보니까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게 어려워요. 생각처럼 그렇게 되지도 않고, 힘든 지점을 닥치니까 내가 이걸 정말 좋아하나라는 생각이 다시 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할때 간절함이 좀 필요해요. 내가 이 일에 성공을 하려면 처음에는 쉽게 접근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거 한번 해볼까 하면서 접근을 할 수가 있는데 조금 하다 보면 어려움에, 현실적인 어려움에 부딪히는데 그 이제 그거를 극복을 하는지 못하는지는 내가 이거를 하기, 얼만큼 좋아하는지, 내가 이거를, 내가 원하는 이것을 얻기 위해서 내가 얼만큼 희생할 수 있는지를 따져봐야 돼. 그래야 그 어려움을 극복을 하고 계속 그 가던 길을 가서 이제 성공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건 이제 와이프가 어떠한 일을 시작을 하고 나서 이제 한 6개월, 1년 정도가 지나가는데도 별다른 성과도 없고, 뭐 그렇다고 이렇게 엄청 그 일에 목매이는 것도 아니고, 간절함이 있어 보이지도 않고, 열심히 하는 것도 아니고, 이제 제 기준으로 봤었을 때요. 사람마다 열심이라는 기준은 다 틀린 거죠. 일단은 성과는 안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점들에 관해서 이제 얘기를 하니까, 와이프가 굉장히 자존심이 상해하더라고요. 이제 상처도 받고, 그래서 많이 싸우기도 싸웠죠. 이제 다이어트에 관해서 특히 많이 얘기를 했었고, 많이 싸웠었고, 그리고 이제 다이어트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도 저는 한결같이 이제 어떠한 일에 이렇게 좀 좋은 결과도 안 나오고 열심히도 안 하면 이제 그런 걸 가지고 많이 얘기를 했어요. 저는 와이프 만나기 전에도 나름 열심히 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와이프를 만나고 나서 이제 저는 같이 잘 살기 위해서, 더 이렇게 안정적으로 잘 살기 위해서 돈 버는 데에 관심을 많이 갖게끔 됐고, 이제 책임감도 많이 가지게끔 됐고, 그리고 이제 어떻게든 이제 같이 잘 살아야 된다. 와이프랑 그 앞으로 생길 아이들이랑 이 저희 가족들을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책임감이 많이 늘었어요. 그래가지고 정말 열심히 이것저것 했던 것 같아요. 이제 제 일도 하면서 와이프 일도 도와주고 이제 그렇게 열심히 했었죠. 투잡 일 때도 있었고 좀 힘든 일도 많이 했었고 이제 웬만하면 는 쉬지 않고 계속 일을 했었고, 그냥 아무 일도 없이 쉬었던 날들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몸을 좀 쉬어줘야 돼가지고 어쩔 수 없이 쉬기도 하고 뭐 그렇게 한데, 휴가도 갔었고요. 기분 전환도 하고. 어찌됐든,
그래가지고 와이프한테 그런 점을 요구를 했었었는데 이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때부터 찾아 헤매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지금은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면서 공동의 목표가 생기는 거예요. 이제 빚이 점차적으로 늘어가고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위기를 맞게끔 되니까 간절함이 생기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도 그 간절함이 문제였어요. 영주권을 받기 전까지는 아, 영주권만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간절함이 있었는데, 그게 다 끝나고 나니까, 그 간절함이 없어지다가, 별로 걱정 없이 그냥 살다가, 와이프를 만나고, 간절함이 생기긴 했는데, 뭐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이렇게, 엄청난 절실함까지는 아니었어요. 그냥 무언가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 점차적으로 이제 더 이렇게 아 우리가 잘 살아야 되겠다 우리가 재정적으로 조금 여유를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간절함이 생겼어요. 이제 와이프도 처음에는 이제 조금 이제 제가 얘기하는 바를 좀잘 이해를 못하고 그랬다가 와이프는 항상 이제 자신이 원했던 거 이제 뭐 고양이도 갖고 고양이도 키우고 그냥 자기 할일 하고 결과가 굳이 뭐 좋지는 않아도 나름 열심히 했다는 데에 뭐 의미를 두고 그렇더라고요. 저는 성과가 안 나오면 이제 성과가 나오도록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이제 별 의미가 없을 수가 있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와이프로서는 조금 잘 이해를 못했던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와이프는 당시에 그렇게 생각을 했었지만, 이제 한 3년, 4년 살면서 이제 같이 오랜 시간 얘기를 하고, 이제 같이 빚도 지고, 이제 사업도 실패해보고, 하다 보니까 지금은 목표를 같이 보는 쪽이 경향으로 많이 바뀌었어요. 이제 지금 같은 경우에도 제가 지금 에드먼튼으로 다시 돌아가고 있거든요. 이제 다음번 일을 잡기 위해서 집에서 한 3일 쉬었어요. 와이프는 한 일주일 있었으면 했는데 이제 저는 빨리 올라가기를 선택을 한 거죠. 같이 있는 것도 중요하고 이제 뭐 애완견을 보거나 아니면은 뭐 이렇게 무언가 필요한데 돈을 쓰는 것도 중요한데 일단은 수익원을 마련을 해놓고 탄탄히 해놓고 그리고 이제 돈을 안정적으로 벌면서 그런 것들을 이제 해야 된다. 쉽게 말해서 이제 저는 그 가장으로서의 책임과 그 어떻게 수익을 마련을 해야 될지에 관해서 초점이 맞춰져 있고, 와이프는 저희 가족이 어떻게 행복하게 잘살수 있는지에 대해서 어떻게 행복하게 지낼 수 있는지 이런 데에 관심이 많아요. 이제 집을 어떻게 꾸미고, 그리고 이제 강아지가 외로워하니까 또 다른 강아지를 입양을 하자라고 얘기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이렇게 이래저래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사거나 뭐 이런 것들에 관해서 이제 관심을 많이 갖고 있죠. 이제 그랬는데 제가 얘기하는 바를 좀더잘 이해를 하고 이제 같은 목표를 향해서 이렇게 같이 보고 있어요. 지금 현재로서. 그래서 같이 가고 있고 처음에 이제 저희가 처음 만났을 때는 저는 이제 이 얘기를 다른 사람들한테 하면은 욕먹을지도 모르는데 결혼식도 하지 말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할 거면 굉장히 이렇게 간소하게 하고 그리고 이제 그
그 돈은 세이빙을 하자. 미래를 위해서 투자를 하자. 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이제 처음에 집을 살 때도 새 집, 이렇게 좀 좋은 집보다는 대학가 근처에 방이 많은 집을 해서 우리가 한 방에서 살고 이제 다른 방들은 쉐어를 놓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때 당시에는 제가 빚을 안 가지고 있어가지고 그 이제 집을 살 정도의 대출이 가능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결국에는 이제 와이프가 결혼식도 하길 원했고 이제 웨딩 촬영을 꼭 하고 싶어 했고 그리고 저희 부모님이랑 와이프 부모님도 원하셨고 그래서 결혼식도 하고 이제 한국 가서 결혼식도 하고 와이프 그 웨딩 촬영도 하고 했어요. 그리고 이제 집을 결정을 할 때도 새 집을 끝까지 이렇게 고집을 해서 새 집도 이제 사게끔 됐고 저는 지하실을 개발을 해서 렌트를 주자라고 했는데 막상 사보니까 그만 그 지하실을 개발할 만큼의 여유 자금을 만들기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못해도 한 4천만 원 정도는 필요했거든요. 그게 조금 어려워가지고 그랬었고 이제 집은 크고 좋은데 이제 부담을 해야 될 양이 만만치가 않아가지고 부담이 많이 되었었죠. 일단은 얘기를 많이 했으니까 여기서 끊고 이제 조금 쉬었다가 다시 얘기를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이 이야기를 마무리를 해서 와이프는 좋은 집과 이렇게 그 이쁜 웨딩 촬영과 그런 것들을 원했고 이제 저는 이제 아기를 갖기 전까지 기반을 단단히 다져서 아기를 갖기 전까지 이렇게 투자를 할수 있는 여력을 마련을 해야 그 다음 이제 결혼 생활이 훨씬 수월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지금도 그런 생각을 마찬가지로 가지고 있어요. 지금은 결혼한 지한 3년, 4년이 지났지만, 어찌됐든. 이 부부가 같이 해야 되거든요. 이제 한쪽은 이쪽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데, 한쪽은 다른 쪽 방향으로 가려고 하면, 그게 쉽지가 않아요. 실제로 해보면. 물론 이거는 제 변명일 수도 있는데 저 혼자서 재테크 해가지고 좋은 결과를 낼수 있지 않았냐라고 말을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제가 해보니까 그렇게 쉽지는 않다. 물론 이거는 제가 그런 거고 저랑 다른 사람은 이제 와이프나 남편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재테크에 성공을 하고 인정을 받은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저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 어쨌든 저는 그것보다는 이제 와이프랑 같이 가길 원했고, 그래서 이제 제가 와이프가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갔어요. 그렇게 한동안 가다가 가면서 와이프를 설득을 했죠. 아, 이쪽 방향이야. 우리가 돈을 만들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돼. 라고 설득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같이 이제 와이프가 원하는 방향으로 한번 가봤더니 제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저희가 봤을 때. 그래서 이제 그쪽 방향으로 약간 이렇게 돌아선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와이프는 이제 저희 가족에 필요한 것들, 이제 제가 조금 더 집에서 쉬었으면 좋겠고, 뭐 이렇게 그런 이런저런 것들에 관해서 이제 얘기를 하지만, 저는 어떻게 수익을 안정적으로 가져올 수 있나라는 점을 이렇게 좀더 보고 있고, 여전히 초점이 다르긴 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공동의 목표를 보게끔 되고, 합의가 된 거예요. 쉽게 얘기해가지고, 암묵적이 아니지. 그 이제, 얘기를 해서 합의를 한 거예요. 아, 오빠가 말한 게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서로 동의를 한 거죠.
이제 그렇게 해서 그쪽 방, 그 안정적인 수입을 만들 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가 같이 가기로 합의를 한 거예요. 일단은 여기까지 할게요. 그 다시 끊었다가 이따가 다시 하겠습니다. 2부에서 봬요.